군 수위가 휘몰아치는 최전방에서는 연일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특수훈련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육군 제8302부대 수색중대에서도 지난 12월 22일부터 특수훈련에 돌입, 구보, 집총, 담력훈련 등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시되는 냉수마찰은 장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의 하나로서 냉수와 마찰되는 그 강인한 체구에는 이제 따뜻한 김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위를 모르는 장병들의 승공신념은 빙점 속의 최전방 벌판에 연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설로 뒤덮인 혹한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최전방 장병들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이렇게 스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얼에 있는 듯한 주의도 아랑곳 없이 회전, 활강, 점프 등 어려운 기술을 착실히 닦아 재빠른 기동력과 전투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는 장병들은 언제 어디서 침투할지 모르는 무장공비를 신속히 포착, 섬멸하기 위한 폐기와 투지로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감행되는 수중 파괴자라고 불리우는 해군 UDT 요원들의 훈련 장면입니다. 강인한 체구를 무기로 삼아 어떠한 추위에도 수중 잠수, 탐색 등으로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가 상륙 해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는 군사정보 수집 등의 어려움을 감행해내는 것이 바로 UDT인 것입니다.